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첼시는 4강 1차전에서 레알과 1대1로 비겼지만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합계 스코어 3대1로 레알을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무려 9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경기는 첼시가 주도했습니다. 점유율은 레알이 64%로 높았지만 슈팅에서는 첼시가 14개, 레알이 8개로 첼시가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전반 28분 하베르츠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자 베르너가 머리로 해결했습니다. 이후 후반 40분 플리식의 패스를 마운트가 득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첼시는 점유율은 내줬지만 공을 가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특히 캉테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며 레알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온 두 골 모두 캉테의 압박이 시작이었습니다. 레알은 실점에 당황한 후 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팀인 레알은 이렇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챔피언스 리그 결승 대진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맞대결은 세 번째입니다.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2019년 리버풀과 토트넘 핫스퍼, 그리고 이번에 맨시티와 첼시입니다. 첼시는 9년 만에 결승전에 다시 올랐고 투엘 감독은 불과 1년 만에 다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결승전에 올라 아자르와 크루투아는 씁쓸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불과 몇 시즌 전까지 첼시에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자르는 첼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후 레알로 이적했지만 잦은 부상과 체중 증가 등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슈퍼크랙으로 불렸던 아자르는 조용했습니다. 경기 후 아자르는 첼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며 크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알 팬들의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던 해치슨 역시 정말 이상한 모습이다. 아자르는 커트 주마, 맨디와 함께 웃었다. 이건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이다. 그들이 친구인 건 알고 있지만 호날두가 레알과 경기 후 웃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자르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이상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오는 5월 30일 일요일 새벽 4시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미리 보는 결승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 오전 1시 30분 맨시티와 첼시는 리그에서 맞붙습니다. 이렇게 바로 미리 보기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 트로피를 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